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극의 소모아 3기 10화에 나오는 연어 콩피 플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난이도가 지금까지 만든 요리 중에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줄 텐데요. 다른 요리는 이제 익히고 또 졸이고 이러다 보니까 식으면 또 맛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연어를 손질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길게 잘라준 연어는 이따가 사용해 줄 거고요. 지금 이 아이스크림에는 이 연어 두 조각만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어는 먼저 얇게 으깨줄 거고요. 이 상태로 120도 오븐에 90분간 구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린 연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 30분 정도 굳혀준 뒤에 분쇄기에 갈아주겠습니다. 만약 분쇄기가 없다면 이걸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분쇄기처럼 가루가 되지 않는 이상엔 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갑자기 딱딱한 게 씹히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쇄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됐죠? 이 분쇄기를 이용할 땐 최대한 수분을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아무리 먹어봐도 생선 맛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둥근 그릇에 얼음물을 담아 주시고요. 그 위에 이렇게 둥근 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에 버터를 녹여주겠습니다. 버터는 차가운 버터 이용해 주시면 돼요. 다음 생크림과 연어가루 반스푼 그리고 레몬즙 한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절반을 미리 빼서 냉동실에 넣어 주겠습니다. 참, 다이소에서 사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여기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절반으로 퉁치고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크림에 남은 연어가루를 전부 넣어서 섞어 주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위에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하얀데 아래는 약간 살구색 비슷하게 나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재현한 겁니다, 이제. 자, 이 부분은 그냥 통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짤 때 길쭉하게 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로 아까 넣어뒀던 흰색 아이스크림과 함께 냉동실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연어 콩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잘라둔 연어를 마리네이드에 담가서 냉장실에 재워둘 건데요. 여기서 마리네이드란 고기나 생선을 조리하기 전에 맛을 들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 담가두는 액체를 얘기합니다. 자, 원작에서 보면 이렇게 물 한 컵과 소금 두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마리네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녹진 않는데 최대한 녹인 다음에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뚜껑을 닫고 냉장실에 40분간 재워주겠습니다. 자, 연어를 숙성시키는 동안에 준비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이렇게 깊숙한 팬에 올리브유 한 컵 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올리브유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로즈마리와 통후추를 적당히 넣어주겠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가열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바로 가열시켜두는 게 아니라 이따가 연어를 넣기 직전에 살짝 가열시켜주겠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높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40분이 지나면 연어를 꺼내주겠습니다. 자, 이제 키친타올로 물기를 살짝 닦아줄게요. 키친타올이... 어? 못지야! 못지! 여러분들은 고양이 키울 때 조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리하다가 제 잘못이죠.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한 제 잘못인데 마음이 아픕니다. 대충 이렇게 닦아줄게요.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이제 올리브유에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익힐 때는 어디 다른 곳으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불이 너무 세지 않은지 연어가 타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색깔이 갑자기 막 급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타닥타닥 타거나 이러면은 불을 바로 줄여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약불로 살짝 유지해 주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은 아예 불을 꺼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연어를 살짝 식혀서 베이컨에 말아 주겠습니다. 200도씨의 오븐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르타르 소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금치 캐러멜 소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시금치 캐러멜 소스가 나오냐면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 콩피 안에는 보통 퓨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원작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퓨레라기 보기엔 너무 뾰족하게 소스가 나왔어요. 원래 퓨레 같은 게 약간 조금 죽처럼 좀 퍼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완전 뾰족하게 라인이 걷어 있던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살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소스 첫 번째로는 타르타르 소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마요네즈 약 5스푼 정도, 그리고 다진 양파 1스푼에서 1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다음 레몬즙과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호에 따라서 설탕도 1스푼 넣어주세요. 원래 피클도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원작에서는 거의 하얗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양파만 써준 겁니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 피클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타르타르 소스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데칠 때는 소금을 살짝 넣으시는 거 잘 아시죠? 자, 다음은 이렇게 데친 시금치를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줄 텐데요. 믹서기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살짝 썰어준 뒤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체에 걸러서 설탕과 섞어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중불에서 약불로 약하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다. 이제 끄셔도 돼요. 자, 여기서 더 오래 끓이면은 아예 타기 때문에 바로 꺼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캐러멜 소스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상온에 살짝 식힌 뒤에 이용하시면 모양이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저는 조금 식혔으니까 바로 담아줄게요. 굉장히 걸쭉해졌죠? 자, 마지막으로 가짜 캐비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비어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만약 기회가 되시면 진짜 캐비어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날치 알에 레드와인과 간장을 1:1 비율로 섞어서 이제 이걸 랩에 싸서 냉장실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굉장히 이쁜 색깔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캐비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줄 텐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이라 빨리 녹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그냥 요리하면 모르겠는데 요리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배로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맛이 없으면 약간 실망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이 내부가 굉장히 촉촉합니다. 내부가 정말 촉촉해요. 그리고 설탕을 넣지 않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자체에 당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제가 노린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 캐러멜 소스를 찍어서 같이 먹는 건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자, 이번엔 베이컨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요? 상당히 맛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역시 베이컨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있는 연어만 가지고 먹는다면은 질렸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루한 요리가 됐을 텐데 확실히 베이컨이 들어가니까 맛이 더 한층 더 깊어지네요. 제가 넣은 파슬리는 솔직히 남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게 뭐 키친 타월이야? 걸레 타월이지? 응? 어? 어, 내가 너 먹고 싶다는 거다 해주고, 좋아한다는 거다 해주고, 캣 타워도 지어주고, 인형도 만들어주고 다 해주는데, 어디 변명할 말 있으면 해봐. 이게 키친 타월로 보여? 이게 키친 타월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